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담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이에서 심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혹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 역시 그러한 박해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겪고 심히 낙심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가족의 안부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탄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었던 사람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외딴 지역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열악한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안전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와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아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 고통과 신음소리는 듣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권한과 주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마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즉시로 건져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세상의 끝날로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부분의 말씀들은 이런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폭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고 광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한가운데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권면입니다. 본문의 부당한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인내하라입니다. 끊임없는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며 고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고난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그 시기를 제안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지만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사람을 지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기한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이라고 못바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글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자신을 살해하는 방법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오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약속된 일정한 기간의 기다림은 그 때를 바라보게 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지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챕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업으며 얼으며 좀처럼 진정시키려고 해도 아이가 진정하지 않고 울어댑니다. 어쩌면 더 크게 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자신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다 곧 아이가 잠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런 날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러했듯이 둘째 아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잠자리에 들어 아침이 돼서야 일어날 줄을 이미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 달 후에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쁨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제 곧 오시는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안심하라고는 하지만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흙을 긁어 죽은 성도의 몸을 안장하고 돌아서서 숨죽여 슬픔을 삭히고 있는 야고보서 저자의 당시 그 시대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고통과 슬픔에 몸서리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소망은 추수의 때에 수확하게 되는 귀한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의 눈은 빈들을 향해 있지만 황금빛 물결의 곡식들을 상상합니다. 그 곡식들, 그 열매들은 농부의 소망이자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 열매들은 아름다운 것들이며 귀한 것들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마치고 결산을 할 때 그 열매들은 농부의 필요를 모두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가꿉니다. 오늘 씨앗을 심은 농부가 다음날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야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식물을 가꾸며 땀을 흘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허락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이며 결실하게 되는 열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확실한 믿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농부의 믿음이요 농부의 인내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소망이 실현되고 현재의 은혜의 단비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농부의 시선은 지금 오는 단비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수확의 기쁨과 귀한 열매의 약속들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기쁨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주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깨달았던 가치관이나 습관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창녀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큰 웅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인 그런 사람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대부분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행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이방의 왕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토굴에 갇혔고 물통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와 소망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모두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그 순간이 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보는 욥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욥에게 몰아닥친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 끝에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모든 것,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욥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드리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그는 생각하고 인내하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시험이 마치고 욥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구분하자면 석기 시대를 지나 막 청동기 시대를 접어들었던 그 족장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의 목록을 보면 보통 족장이 아니라 오늘날로 그가 가진 재물을 환산해서 생각해도 한 국가의 큰 왕의 재물과도 같습니다. 한 국가를 이루는 큰 능력자와도 같은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이후에 잃어버렸던 물질을 두 배로 돌려받습니다. 또 열 자녀를 다시 새로이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가정도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의 말,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욥에게 회복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고난을 인내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현실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이 함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나 선지자와 같이 욥과 선지자나 욥과 같이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의 인내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해야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죄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계략은 더 날카롭습니다. 더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긴 부분을 할애해서 책망과 마지막 심판을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이미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의 불의함이 나의 고난에 나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의한 이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은 즉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따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은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에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그 결실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애통해하지만 참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야고보서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했던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했으니 우리의 고난이 결국 끝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인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 그 마지막 때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처의 기근과 자연재해가 지진이 전쟁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향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아닙니까? 어느 때이든 주님이 오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나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려놓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